인천 유나이티드가 아쉽게도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떨어지게 되면 ACL2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사실상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규 리그에서도 좀 순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분 소개합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 또 김연애 스포츠 뉴스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앞에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좀 길게 설명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서 두 분께 오늘 이야기를 본론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대를 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 진출했던 인천 유나이티드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둥 타이산과의 이제 홈 경기와 원정 경기 모두 패하면서 이제 2패를 안고 이제 좀 부담을 이제 안고 이제 경기를 이제 이거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요코하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산뜻하게 좀 출발을 하면서 인천이 ACL에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최근에 ACL이 제도가 바뀌면서 각 조의 1위 팀들만 16강에 직행을 하고 2위 팀들은 다른 조의 2위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산둥과의 경기에서의 이 2연패가 인천으로서는 A씨의 16강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ACL2, 팬분들은 일명 아로파 리그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일단 ACL2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 시즌까지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이 단일 리그가 열렸고, 이제 내년 시즌부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두 개의 분류로 나뉩니다. 이제 ACL 엘리트라는 대회가 이제 그 상위 리그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ACL2라는 대회가 열리는데, ACL 엘리트는 K리그의 우승팀과 FA컵 우승팀, 그리고 K리그의 2위팀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제 포항이 이제 FA컵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 ACL 엘리트의 출전권을 얻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의 이제 그 차순위 팀이 또 이제 그 ACL2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CL2라는 이 흔히 말하는 아로파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 K리그에서 4위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천이 5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4위가 전북인데, 이 전북과의 이제 그 남은 두 경기에서의 리그 경쟁을 통해서 4위에 올라야 내년 시즌에 아시아 무대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예. 알려드릴게요. 예. 동네에 싸움장들이 있습니다. 예. 야, 니네 동네, 우리 동네 누가 잘해? 예. 그거가 1등끼리 뭉쳐요. 근데 네. 2등들도 이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싸움판을 키우기 위해서, 야, 그럼 2등도 대회 나와? 예. 그게 ACL2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이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예. 1등은 1장은 아니거든요. 부장 정도 되니까. 부장들끼리도 모이는 그런 대회다. 예. 그래도 또 짱은 짱이라 아주 주목이 매서울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재밌는 대회가 하나 더 예. 생겼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사실은 ACL 엘리트 같은 경우에, 지금은 ACL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많지가 않은데, 내년 시즌에는 이 대회를 크게 확대를 하면서 우승 상금을 약한 160억 정도 걸어놓고 이제 경쟁을 펼칩니다. K리그에서의 우승 상금이 5억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많은 팀들은 이 ACL 엘리트, 그리고 ACL 엘리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ACL2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면 K리그에서의 우승 상금 이상의 그런 이제 상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무대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많은 팀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인천이 작년 정규리그, 올해 정규리그 굉장히 분전했잖아요. 작년에는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성공했고. 자,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ACL2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산술적인 거는 김인혜 기자님께서 잘 해줄 거예요. 예. 가능성이 예. 작년하고 약간 비슷한 게, 일단 4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4위를 확보해야 그 챔피언스 리그 2에 나갈 수 있는데, 네. 산술적인 건 해주세요. 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주술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예. 전북이 다 지고 예. 인천이 다 이겨야 됩니다. 예. 그럼 저희가 해야 될게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조성환 감독을 믿고, 김도혁을 믿고, 무고사를 믿어야 됩니다. 예. 가능성이 얼마나 되죠? 네, 사실은 이제 ACL 엘리트에 나가면 더 좋겠죠. 근데 예. ACL 엘리트에 나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3위, 지금 3위가 지금 광주인데, 광주와의 승점 차를 좁혀서 광주와의 이 격차를 뒤집으면
이제 A씨와 엘리트에 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광주가 승점을 남은 두 경기에서 1점만 따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제 ACL 엘리트의 출전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기적과 같은 이제 그런 결과를 바래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ACL 엘리트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전북과의 4회 경쟁을 통해서 ACL 2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직전 경기 예, 예. 기적을 원하신대잖아요. 빵이 어려워요. 자, 우리는 항상 승리를 바라고 있고요.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 지금 이 상황이 더욱 뼈 아픈 거는 바로 직전 전북전 경기가 너무 아쉬워요. 정말 이게 작년만 해도 우리가 네. 아,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팀인데 제가 아까 녹화 전에 여쭤보니까 아,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자, 너무 아쉽죠? 일단 그날 너무 추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뭐 뛰면서 이제 땀들 뚝뚝 흘리지만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소강 상태일 때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김도혁 선수가 또 천금 같은 선제골을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해서 두 경기 연속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 안 풀리는 이유를 또 후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와중에 김도혁이 그 이가 빠진 잇몸이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역할에서 아, 인천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싶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이 추가골을 먹었고 먹는 과정이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운 게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늘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볼 한 번 얻기 위해서 그냥 5분 10분을 필드 플레이어들이 막 단결하고 볼을 1분 만에 내줘요. 그러니까 어렵게 수비하고 어렵게 골 쉽게 골 헌납하는 그런 부분이 아, 그 1대1 상황도 그렇지만 그 과정이 또 그렇게 좀 아쉬웠다라는 게 그날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남아요. 예, 일단 인천이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항상 바라는 반대 동시에 우려했던 게 경기 수가 늘어가면서 부상자 속출도 우려했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무고사 출전이 뭐 해법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시점일까요? 일단은 무고사 선수가 이제 전북과의 경기에 나서지 못한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이 뭐 큰 부상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인천이 뭐 이명주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 신진우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 제르소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 데브리츠도 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선수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올 시즌을 이제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사까지 빠지게 돼서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무고사가 이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은 A매치 데이에 원래는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A매치 이 휴식기 동안은 회복을 잘 해서 남은 경기는 뛸 수 있을 것이다. 조성환 감독은 다가올 울산전과 요코하마와의 홈경기에서는 무고사를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전북전에서도 무고사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무고사 선수가 시즌 아웃의 그런 큰 부상은 아니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울산 경기에는 나올 수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조성환 감독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직 뭐 전력을 100% 다 예. 공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무고사 선수를 일단 건강과 함께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남은 벤치 자원들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자원 배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김도혁 선수가 또 그날 예. 골을 기록했고 인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기자분께서 뭐 지금 이가 다 빠진 상황이다. 잇몸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김도혁 선수를 했더니 아예 잇몸이 없으면 이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김도혁 선수 그 인터뷰하는 말의 언중유골이 그러니까 형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질타 질책이 아니라 우리는 강팀이다. 원래 우리 베스트 멤버 혹은 그 벤치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꾸려 있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을 것인데 부상 악재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이 시련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린 강팀이다. 우리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이제 무고사, 뭐 제르소, 델브리치, 신진호, 이명주 이제 다 30줄이 넘은 선수들이거든요. 이 축구판에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빨리빨리 우리 연건들을 투입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전 때 언더 네. 22 이하 우리 자원들이 얼마나 네. 잘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저는 그래요. 저만 그래요. 예. 팬들이 이젠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팀도 아니고 챔피언스리그도 진출했고
지금 뭐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내년을 포기하자,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내년을 준비하는 리빌딩하는 그런 또 모습도 시즌 막바지엔 또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광주전에서 좀 잘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좀 한결 내려놓으시고 젊은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해서 상대 감독의 우중을 아주 그냥 완전 바꿔버리는 이런 번뜩이는 전술. 그러니까 누가 이 자원에서 똑딱이 교체로 델브리치 대신 누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11명이 다 바뀌는 광주전 같은 과감한 전술을 기용을 한다면 아마 이런 데서 아까 말한 그 주술적인 기적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조성환 감독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다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아, 참 답답하구만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자, 김현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성환 감독이 굉장히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자가 워낙 많고 이 자리를 메워야 될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사실은 그 광주와의 경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천에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날 경기에 처음에 선발 명단을 봤을 때는 인천이 뭔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면서 이 리그 경기를 약간은 좀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경기에 출전한 어린 선수들이 정말 다들 잘했습니다. 박승호 선수라던가 뭐 박현빈 선수, 뭐 최우진 선수, 이명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조성환 감독도 이런 선수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광주전에서 점유율이 24대 76이었습니다. 그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 선수들이 2대0으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성환 감독도 이 선수들에 대한 좀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남은 두 경기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느냐. 근데 기존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의 경우에 동기부여가 사실 인천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배치 자원들이 좀 나와주고 또 인천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대가 섞인다면 뭐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광주전이 좀 재현이 됐으면 하는데 울산전에서도 어떤 그런 기대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 시즌에 인천이 그래도 울산을 또 잡은 적도 있고 굉장히 울산을 만나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놓고 본다면 인천이 뭐 다가올 울산전에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좀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도 최근 들어서 우승을 확정 짓고 나서는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선수들의 좀 집중력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인천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천이 정규리그 두 경기 정도가 남아있죠. 남은 경기에서 물론 다 이겨야 되는 전제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경기들은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방송을 원래 조성환 감독이 이제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 방송을 홍명보 감독이 본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지금 득점 공동 1위거든요. 그날 우리가 세 골 주민규한테 몰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규 득점하고 대신 우리한테 내 골 먹고 져주세요. 일단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인천은 남은 경기 다 이겨놔야 되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웃어 넘기시고 선수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이에요. 제 욕심. 뭐 다 이겨주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2 진출하고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또 16강 진출하고 좋겠죠. 근데 지금 아마 선수들의 올 시즌 활약을 갖고 욕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 겨울에 또 그라운드 딱딱하고 몸도 차가운데 열심히 재밌게 즐겨주시고 오면 그렇게 즐기다 보면 준비한 걸 잘 준비하고 플레이하다 보면 분명히 승리도 따라오지 않을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ACL2 안 나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가야죠. 저는 마음의 여유는 저희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인천이 올 시즌에 이제 AFC 챔피언스를 나가면서 이 팀이 창단 20년 만에 한 번 더 크게 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대회에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이 구단의 규모가 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CL2는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지금 인천과 전북 모두 지금 4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두 팀 다 울산과의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전에서 이 두 팀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내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은 최근 들어서 전북이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북과 울산과의 경기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인천의 이제 팬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보면 뭐 강등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고, 우리가 국제리그에 나가서 선전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 위주로 지금 10분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경기 두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아까 잠깐 했는데, 지금 김현애 기자는 좀 고비 아니면 좀 이 상황에서 좀 대처해야 될 조언 있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일단은 뭐 지금은 부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어떤 선수들이 메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데, 광주전에서 해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좀 신뢰를 가지고 좀 기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무고사 선수가 이제 뭐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서 남은 두 경기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요코하마와의 또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는 16강 진출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이 인천 팬들한테는 굉장히 또 큰 상징성이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까지 좀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은 벌써 ACL2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그 조별리그 얘기를 하게 되기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우리 얘기는 아닌데 그 좀 강등권 이야기도 좀 이제 잠깐 해볼까 해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등권이 뭐죠? 지금 강등권이 저희가 강등권에서 지금 그 주목받고 있는 팀들 지금 네. 프로축구에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 이야기로 잠깐 해볼까요? 저는 지난 경기 이 인천과 전북전보다 이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경기 그 스코어를 더 재밌게 봤어요. 예. 수원 삼성이 한 명이 퇴장장애인데 역전승을 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삼성보다 강원 FC보다 수원 FC가 강등 위기에 더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포커스들 뉴스에서도 주목이 받고 있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수원 FC가 올 시즌에 실점이 70점이 넘어요. 예, 굉장히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었고, 그날도 수원 삼성이 10명이 전반 14분부터 10명이 뛰었는데 그 팀을 상대로 이제 3골이나 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강등당할 때의 상황을 보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수원 삼성은 이 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이었는데 이 생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반해 또 수원 FC가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세 싸움을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수원 FC와 강원 FC 그다음에 수원 삼성이 결국은 이제 치열하게 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 조별리그에서 이 최강희 감독의 산둥을 만나서 좀 연패를 한 점이 조금 아쉽고요. 다행히 아직은 내년 ACL2에 대한 참여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리그 두 경기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정규리그 시즌이 끝나면 한 해 좀 정리해보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